올해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감귤 착과량이 줄어들고 껍질이 터지는 열과 피해도 잇따르면서 감귤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생산량에 출하 초기 거래 가격은 비교적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가격 상승 전망을 틈타 상품 외 감귤 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치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감귤 상과장입니다. 자치경찰이 컨테이너 박스에 크기별로 분류된 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노지감귤 출하 시기를 맞아 상품의 감귤 유통행위 점검에 나선 겁니다. 박스에서 무작위로 몇 개를 골라내고 당도 측정기를 이용해 당도를 확인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10브릭스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서 8.5브릭스 이상이면 정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을 제외한 최근 4년 사이 제주 자치경찰이 적발한 상품의 감귤 유통 건수는 모두 56건. 규격에 맞지 않는 등 상품의 감귤을 출하한 경우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적발된 양은 23톤을 넘습니다. 이외에도 약품 등을 이용해 덜 익은 열매를 강제 착색하거나 품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는 잦은 비와 높은 기온으로 인해 착과량이 줄어들고 껍질이 터지는 열과 피해가 발생하면서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지난해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가격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가 관건입니다. 출하 초기 상품의 감귤이 유통되면 이후 전반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치경찰이 상품의 감귤 유통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도내 과수원과 선과장 점검을 통해 당도 미달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의 유통을 차단하고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과 인천 등 수도권 도매시장에서도 직접 상품을 확인해 상품의 감귤 유통업체를 적발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제 크기와 상관없이 이제 당도를 기준을 넘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점검을 할 거고요. 상품의 감귤이 유통되게 되면 감귤값이 하락하고 결국에는 감귤 농가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내 주요 도로 거점 순찰을 통해 감귤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